네,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애니멀 탈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벗어 쓰시면 안 되세요. 저희가 이제 이게 시시때때로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손님분들이 많으셔서 안전사고 위험도 조금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언제 또 중단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했을 때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궁이 기다리고 있어. 참고로 처음에 온 친구는 대부분 무궁이가 처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범이는 다시 오기 때문에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호랑이들이 저렇게 자는 이유는 더워서입니다. 더워서. 네, 호랑이들이 더우면 잘 안 움직여요. 그나마 오늘 햇빛이 조금 줄어들어서 많이 아까 움직였었죠. 그래서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많이 잘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에는 어린이 친구들 안 보이시면 어린이 친구들만 앞으로 조금 더 보내주시면 어린이 친구들 조금만 배려해서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어옵니다. 네, 어린이 친구만 네,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어른분들 키가 크시기 때문에 뒤에서도 잘 보이시죠? 네, 어린이 친구들 좀 잘 볼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30분이 됐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에버랜드 타이거 밸리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무궁이 태범이의 건강 상태를 손님분들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 친구들 건강 상태를 좀 잘 확인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식욕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몸이 아파서 안 먹는 건지 정말 더워서 안 먹는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친구들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장난의 강도가 조금씩 강해집니다. 그래서 장난치다가도 조금씩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을 해야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도구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고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 타겟봉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호랑이에게 잠시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잠시 이쪽으로 와줄래? 이쪽으로도 와줄래? 잠시만 일어나줄래? 라고 잠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손 보고도 따라오지만 손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봉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제 말을 들어줬을 때 잠깐만 일어나줄래? 라고 했을 때 호랑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제 말을 들어줬죠. 너무 잘했죠. 그때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로 칭찬을 해버리면 제 목소리만 기억하기 때문에 사육사가 바뀔 때마다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호랑이 4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태호, 건곤, 태범, 무궁 4마리 호랑이가 살고 있는데 사육사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대장 사육사님도 계시고요. 여단 사육사님도 계십니다.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 다 달라요. 사투리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로 칭찬을 하기 위해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이 소리가 호랑이들이 듣기에는 잘했어, 너무 좋아 라는 칭찬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칭찬만 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맛있는 간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는 맛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고기를 좀 더 많이 줘요. 집에 가서는 닭고기를 좀 더 많이 줍니다. 소고기는 이 친구들 여름에 입맛 떨어지기 때문에 입맛을 조금 돋구기 위해서 소고기를 많이 주고요. 평소에는 닭고기를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왜 닭고기를 많이 주는지는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무궁이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어디 갔니? 어, 무궁아 왔어? 네, 무궁아. 안녕. 여기 있는 친구가 에버랜드에서 가장 이쁜 호랑이 무궁이입니다. 태어난 지는 이제 15개월 좀 넘었고요.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크기가 좀 작아요. 암컷이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여자친구고요. 저 위에 지금 지식에 타고 있는 친구가 오빠 태범이고요. 이따 가까이 왔을 때 보여드릴게요. 무궁아 일로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빠르게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 있는 무궁이가 맨날 오빠 괴롭혀요. 오빠한테 장난도 많이 걸고요. 그러다가 한 번씩 혼납니다. 한 번씩. 정말 태범이가 봐주다가 안 됐을 때 한 번씩 혼나는데 태범이 등치가 엄청 큽니다. 힘도 훨씬 더 세고요. 그래서 그럴 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무궁이를 확인을 해주고요. 다친 데 있어? 무궁아? 무궁아 일로 와봐. 무궁아? 아, 네. 아 그거 먹어. 무궁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꼼꼼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랜만에 확인하는 거라서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상처도 안 보이고요. 이 친구들 상처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털이 벗겨져 있거나 피가 나고 있으면 다쳤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다행히도 호랑이 친구들은 회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빨리 확인만 된다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려줘도 금방 치유가 돼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꼼꼼히 확인해보고 있고요. 지금 몸에는 전반적으로 상처는 없습니다. 이제 안 보이는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해볼게요. 누군가 다 먹었어? 먹고 있니? 모공이가 먹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네, 작지만 저보다 훨씬 더 커요. 이럴 때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하고요. 어, 이것도 먹어. 잘 씹어먹네. 전륙치라고 합니다. 어금니 쪽으로 가져가서 뼈를 부시는 거예요. 뼈를 부셔서 삼킬 정도가 되면 그냥 삼킵니다. 그럼 속에서 다 소화가 돼요. 소화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씹지는 않아요. 근데 좀 많이 씹죠. 먹는 속도는 확실히 느립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태범이가 훨씬 더 빨리 먹어요. 닭고기를 똑같이 주면 거의 태범이가 다 먹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궁이는 여기서 좀 많이 먹습니다. 태범이는 집에 가서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닭고기를 주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뭐가 없죠? 뼈가 없죠. 근데 여기 있는 호랑이들은 뼈를 꼭 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약한 고기만 먹다 보면 이빨에 힘이 약해지고요. 이빨 사이사이에 치석이 많이 끼게 됩니다. 나중에 충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이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빨이 아프면 밥을 잘 못 먹겠죠. 그러면 아프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이빨 확인도 항상 중요한데 무궁화 이쪽으로 와봐. 이빨 다시 한번 굉장히 깨끗하죠? 다시 한번 무궁화 자. 잘했어. 이렇게 이빨 확인도 해봤는데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금 아픈 것은 없고요.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범아! 태범! 일로 와! 태범이는 모공이가 여기 있으면 잘 안 와요. 모공이가 화냅니다. 그래서 모공이가 어느 정도 먹을 때까지 배려를 해주다가 나중에 내려올 거고요. 최대한 여기서 모공이한테 많이 주도록 할게요. 많이 먹어. 여기 있는 모공이 트레이드마크 아시죠? 얼음절 눈썹을 보시면 됩니다. 호랑이는 무늬가 다 달라요. 그래서 호랑이를 구분할 때는 첫 번째 크기로 구분을 합니다. 크기를 보고 수컷이냐 암컷이냐를 판별을 해요. 크면 수컷, 작으면 암컷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같은 수컷이나 암컷끼리는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늬를 확인을 합니다. 오른쪽 무늬가 달라요. 태범이와 무궁이가 오른쪽 무늬가 다른데 무궁아 이쪽으로 와봐. 무궁아 오른쪽에 진하게 일자 눈썹 있어요. 보이세요? 네, 특징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일자 눈썹 있습니다. 저기 있는 태범이 있다고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자리에 V자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면 무궁이, V자면 태범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많이 먹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현존하는 모든 호랑이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 있는 암컷, 무궁이는 다 컸을 때 180kg까지 자랍니다. 최대 몸무게 180kg까지 자라는데 저기 있는 태범이 다 크면 300kg까지 자랍니다. 크기 차이가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호랑이 수컷과 암컷이 같이 있으면 정확하게 티가 납니다.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크기는 많이 다르고요. 무궁이 이제 태범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조금 덜합니다. 털이 어느 정도 이제 정갈하게 변했어요. 이 친구들이 털갈이를 하게 되면 풀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배고파서 풀 먹는다. 밥 좀 많이 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절대 배고파서 풀 먹는 건 아닙니다. 호랑이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도 풀 안 먹어요. 호랑이가 풀을 먹을 때는 속이 안 좋을 때예요. 속이 더부로 가거나 털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거북할 때 그때 풀을 먹어서 개원하거나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변을 저희가 매일같이 확인을 해요. 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안에 대부분 풀이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털갈이 할 때는 그렇게 풀을 먹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태범이는 옆에서 눈치만 봅니다. 무궁화 이쪽으로 와. 저렇게 약해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태범이가 절대 곁에 못 오게요. 그래서 저희가 떨어뜨려서 따로 방을 나눠서 밥을 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한 마리를 주고 무궁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주고 있고요. 태범아! 태범아! 무궁이 갔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오고 있어요.
일로 와봐. 네, 목구이가 가니까 오죠? 확실히 크기가 다르죠? 네. 훨씬 더 커요. 이 친구랑 건곤이랑 비교해봐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엄마 오랑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거의 비슷하고요. 두 마리가 있을 때 정확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태범이는 갈기가 자랍니다. 갈기가 자라요. 태호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침에 혹시 아빠 오랑이 보셨어요? 네. 네, 태호 갈기 되게 멋있게 다 있어요. 그 친구와 비슷하게 이제 자랄 거고요. 여기는 태범이도 똑같이 확인해 볼게요. 태범아, 이쪽으로 와봐. 확실히 발만 봐도 틀려요. 네, 아빠의 크기만 봐도 굉장히 크기가 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먹어. 그리고 오른쪽 눈썹 보여드릴게요. 태범아, 일로 와봐. 보이시죠? 오른쪽 눈썹이 일자가 아닙니다. V자 모양의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이빨, 안 보여. 좀 더 들어서, 이빨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성건이는 모공이보다 좀 작아요. 여기 있는 친구가 성건이가 좀 늦게 났기 때문에 성건이가 좀 작은데 계속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일어났을 때 볼게요. 태범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다시 한번 일어나봐. 태범아, 일어나서 먹어야지. 무궁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비스듬하게 섰어요. 다시 한번 먹어. 이럴 때 발바닥과 배 상처까지 다 확인을 하고요. 잘했어, 태범아. 많이 먹어. 예, 무궁이 왔어요. 무궁아, 뭔 일이니? 먼저 가지고. 두 마리가 같이 있으면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데, 무궁이가 안 오기 때문에 태범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태범아, 우리 연습하고 있는 거 앉아볼까? 앉아볼까? 엎드려. 태범아, 엎드려. 뭔지 모르겠어? 엎드려봐. 했잖아, 저번에. 엎드려봐. 엎드려봐. 나만 한 거니? 엎드려봐. 싫은가 봐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친구 엎드려서 나중에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 주사 맞는 연습까지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고요. 계속 연습은 한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거 말고 엎드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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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범아, 여기 봐봐. 태범아, 일로 와봐. 잘했어, 엎드려봐. 아이고. 태범아, 귀찮아? 엎드려봐. 토미, 엎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엎드려봐. 엎드려봐, 한 번만. 엎드려볼래? 아, 됐어, 그래. 가자, 들어가겠습니다. 어렵네요. 이렇게 엎드렸을 때 태호가 한번 했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한 번밖에 못해요. 저희가 원래 두 번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두 번을 진행을 했어요. 오전 오후 두 번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번밖에 못하고요. 나중에 오전에 할 수 있으면 그때는 태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호랑이 무슨 호랑이라고 그랬죠? 시베리아 호랑이 그리고 한국 호랑이. 한국 호랑이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호랑이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한국 호랑이고요. 에버랜드에도 몇 마리 없어요. 여기 있는 호랑이 대한민국에 현재 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절멸된 상태고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러시아 북한 중국에서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러시아 북한에서는 개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호랑이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호랑이들은 절대 사람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에게 사람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사육사들도 이 친구들이 있는 곳에 절대 안 들어가요. 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태범이가 장난 삼아서 한 대 때리면 저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목숨이 하나라서. 그치? 일어나봐.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아쉽지만 호랑이랑 같은 곳에 머물 수는 없고요. 대한민국에도 이 친구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각 동물원끼리 협약을 통해서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태범이 무궁이 언젠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4살이 되기 전에는 서로 헤어져야 돼요. 같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남매입니다. 수컷 암컷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번식을 할 때는 피가 섞이면 안 됩니다. 다른 짝이랑 만나서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살이 되기 전까지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4살이 되면은 떨어져야 돼요. 절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게 호랑이의 본능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남매니까 같이 있지만 야생에서도 같이 살진 않습니다. 호랑이들은 단독 생활하는 친구들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게 당연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잘 살아가길 그냥 기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같이 해보면 무궁이는 걱정 안 되는데 네가 걱정돼. 성격이 되게 착해요. 여기 있는 태범이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다른 호랑이들한테 좀 당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이곳을.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손님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태범아, 지금은 먹는 게 느려 보이지만 이 친구 한 마리 줬을 때는 그냥 대충 씹어서 삼켜요. 그래서 한 마리를 주면 먹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쉽게도 이제 고기가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대한민국의 호랑이들이 살아갈 곳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동물원에서만 지금은 한국 호랑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본 사육사들은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살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이번 애니모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공놀이 한번 할 거예요. 마치더라도 공놀이 하는 모습 제가 유리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한 번씩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애니멀톡의 사육사 이원영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이렇게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세범아 하나 남았어. 일어나서 먹어볼까? 이야. 맛있어? 없어? 확인했지? 이제 국놀이를 해볼게요. 들어갔고 애들 좋아하는 거? 가이나 태범아, 공놀이 안 해? 어, 이제 관심이 없니 이거에? 오늘 갖고 놀아. 안 끊어져 그거. 엄마 보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
많이 심심했나 봐. 끊어진 날 같아. 진짜. 아, 어떡해. 어디? 씹어졌어. 어, 귤 약간 되게 무게 잡는다. 무게 잡는다. 야, 그만해. 이거 먹어. 무게 잊어버렸네. 나무 판자는 귀여워. 정아, 한번 봐줘. 나 그럼 한번 봐자. 대박아. 왜 안 나? 와. 나 잡았다. 날 잡았어. 대박. 너무 좋아. 아, 힘이 진짜 장난 아닌가 봐. 어, 이건 뭐 끊어진 거 잘 먹는데. 진짜 쳐다보고 있는 거 봐. 근데 왜 안 나지? 공을 좋아해요. 좋아해서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정말 소중하다 진짜. 아 윤이야 근데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어요. 와 힘이 장난 아닌가 봐. 내 말이 그 말이야. 싸운다 싸운다. 세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빨리 당근하다 했다. 건건이는 안에서 좀 쉬고 있어요. 아내를 좀 더 좋아하는 게 보여서 안에서 좀 쉬고 있어요. 얘네도 힘들어. 이쪽으로 와봐. 여기 보여주겠어요. 지금 공꽃 기다린다 지금. 와 아까 우리 제대로 봤다 그치 엄마? 와 진짜 얼마나 그게 어 아주 안 나 아주 무궁이 하품한다. 와 진짜 코 한 번 그 잡으면 진짜 보고